지역 가입자들의 이제 보험료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 그리고 또 피부양자의 적용 기준이 좀 높아진다. 이것 외에도 좀 바뀌는 건강보험료의 체계가 있을 텐데요. 좀 알아볼까요? 네, 저희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건강보험료 이런 분들도 달라집니다. 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아하. 좋으시겠다. 돈을 많이 내는 네. 건강보험료 늘어난다. 아, 그렇군요, 과장님. 오. 네. 월급 외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또는 뭐 임대 소득 같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는 그 소득이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시면 그 3,4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네. 이 기준이 강화돼서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시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1년에 월세를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는 분들인 건지 네. 굉장하네요. 부럽네요. 네.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네, 네. 과장님. 네, 한번 이 다른 사례를 볼까요? 네. 이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급은 네. 한 600만 원 정도이시고요. 오. 월급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400만 원, 연 200만 원 정도의 네. 월급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네. 이분은 현재는 지금 그 월급 외 2,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인 400만 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돼서 현재 21만 원의 보험료가 23만 3천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2만 3천 원 정도 올라간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마음의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 달라진다. 두 번째 사례 네. 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험료 부과 시 공제가 된다. 아, 그래요? 이 네. 말씀은 또 어떤 걸까요, 최 실장님? 아, 예.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아. 취약계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그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대출에 대해서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을 할 때는 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 2,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종류가 주택 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5가지 대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일과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나 고자산가가 아닌 취약계층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경감해 드린다는 그런 입법 취지를 함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실장님 전월세 네. 평가 금액 아까 나왔었는데 네. 요거 네. 1억 5천이 맞는 거예요? 5억 전 그 전월세 평가금은 네. 그 임대 전체 임대 보증금의 30%만 네.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 전월세로 평가한 금액이 1억 5천 원. 아. 그래서 1억 5천 원. 똑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주택금융 부채 그 공제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요. 네. 예, 공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그리고 지사 방문 등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차의 경우에는 지사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대출금을 보태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 또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쵸? 최저 보험료 내던 지역가입자.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장님? 네. 최저보험료는 현재 직장가입자는 19,500원, 지역가입자는 14,650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 부담은 형평성 있게, 가입자가 형평성 있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가입자 그 최저보험료 14,650원 내시던 분들이 월 한 5,000원 정도 더 부담하시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이분들이 워낙 저소득층이어서 네.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2년간은 전액 경감, 그리고 또 2년간은 50% 경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런 분들이에요. 건강보험료 이런 분들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료 제대로 내지 않았던 고액 프리랜서들 어떻게 바뀌나요? 자세히 볼까요? 사후정 산재가 도입이 되네요. 황인선 씨 아니야? 고액 프리랜서. 네. 저거 아니 프리랜서님. 황인선 씨.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떻게 돼요? 여쭤보세요. 네. 그 건강보험료 이제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소득을 저희 건강보험공단이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저희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소득이 있었지만 사실상 폐업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하시면 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조정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는 프리랜서들도 많고 해서 고용관계가 이제 자주 바뀌는데 나는 그 고용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득이 없다 해서 조정이 됐는데 나중에 국세청 청에서 확인돼 봤더니 소득이 있다라고 확인되시는 분들은 그 확인된 소득만큼 보험료를 정산하셔서 내시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고액 프리랜서 아니에요. 고액 프리랜서 아니에요. 그냥 프리랜서. 그냥 프리랜서. 네, 그냥 프리랜서인데 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후 정산제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후정산제도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희 직장가입자들이 매년 4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득이 없어졌다, 나는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서 보험료 조정이 적용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소득이 있는 게 확인되시면 그만큼을 보험료를 더 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보험 부가체계가 개편이 돼가지고 건강보험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받는 보장성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가요?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네. 어떤가요? 어때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월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부가체계 개편은 2017년부터 정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반영이 돼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잘 닦으시고 하면서 의료 이용이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많이 줄어서 건강보험 그 준비금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않고 안정적으로 시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